입맛이 확 녹아져요. 아 그래? 나 야, 순간 닭인 줄 알았대. 다음 요리 월남쌈. 어! 이거야 이거. 저 고기가 뭐지? 차돌인가? 이거 돼지 목살을 샤브샤브용으로 아주 그 얼려서 썰은 거. 여기 고수 들어가나요? 넣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그냥 대중적으로 일단 고수 빼고 싸주시면. 야 고수 좋아하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고수면 자기가 넣으면 되잖아요. 싫어하면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 뭘 요리사한테 이래라 지르다 하는 거야. 요리사 원래 먹을 사람 입맛에 맞춰주는 거 아니야? 약간 돈 내고 먹는 경우 있지. 아 지금 공짜로 그러면은 일단 50원씩만 내봐. 그럼 내가 빼줄게. 저는 먹어보려고요. 허리요. 예부터 독일 핀란드에서는 이것을 버터 대신 빵에 발라 먹었고 1차 대전 시 러시아 군인들은 배변을 순조롭게 하는 작용 때문에 이것을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원 현중. 우리 형 좀 알려. 고름. 네? 고름 고름. 미쳤나봐. 약간 버터랑 비슷하지 않아요? 은중 마가린. 빵에 발라 먹는 거 다 되면 될 거야. 빵에다 내가 뭘 발라 먹어? 빵에 발라 먹고 그다음에 뭐라고? 지금도 발라 먹나요? 지금 이거 안 먹어요. 지금 안 먹어요? 배탈나게 하는 건가 그러면? 배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난 어릴 때 먹었어. 네? 어렸을 때 실수로 드셨나요? 그땐 실수가 아니었겠죠. 지금 생각하면 실수. 허동! 허동! 왜요? 빵에 흙을 아니요.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야? 와! 나는 너가 얘가 씨를 해서 흙이라고? 맨날 씨름에서 지면은 흙 먹잖아. 나 그런 줄 알았어. 나 그래서 농담인가 그랬어. 야. 아, 멋있다. 나는 이거 고수가 이러더라 이래. 봐봐. 봐봐. 오 고기가 아니 고수가 아니라 고기를 그걸 다 넣어요? 고기 한 10개 넣으시는데요? 땅콩 버터도 드세요? 아니요 우리는 아, 안 드세요? 네 액젓 소스. 오 액젓 그거 드셔보셨던 네. 분들이 이거 하면은 요걸로 다 바꿀걸요? 군인 방식에 네. 이게 많이 넣어야 돼요? 조금 넣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넣는 게 나을 것 고기도 많으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저거 먹는 다 고수야 봐봐 오 고기가 와 너 고수 그렇게 많이 넣어? 야, 너 이거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오늘 위기다, 이거. 이걸 다 넣고 이걸 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이거 붙여놨어. 붙여놨어, 이제. 뒤다가. 미안해. 봐봐. 자, 이거 나중에 쌈밥 포기해도 돼. 와! 대단하다. 매주 한계를 넘으시는 것 같아요. 와, 난 진짜 동물하고 뱀이 무슨 소음을 치는 거야. 그 뭐라 그러지? 생으로 이렇게 삼키는 여자 동물 나 그거 와, 보는 것 같아. 아 보니까 호동이 입이 찢어졌네. 그지 여기 있어. 입이 찢어졌어. 아니, 보통 성형외과는 미용 때문에 가는데 얘는 입 찢으려고 그랬대. 양이 중요한 게 맛이 없지가 않아요. 맛이 되게. 아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마지막에 모든 요리는 소스인데 이 소스 끝나야지 이거. 아 요거야. 요거야. 알았어. 자.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아. 마지막 음식은 이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뭐죠? 우거지에다가 민물 새우 넣은 거. 와. 이건 저번에 정읍에 가서 식당에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못 내려가니까 아예 집에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 오케이. 아, 비법을 배워오셨네요. 하자. 쉽죠? 아, 너무 쉬운 문제. 내가 문제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것이 귀해서 이것이 궁에 진상되면 그를 기념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요. 다산 정약용도 이 다산? 정약용도 이 과거에서 급제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진상이에요? 질문이 뭔데? 모르겠어. 진상에 막 다산 나오고 일단은 지원이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아니, 옛날에는... 정약용 선생님은 얘기 들어봤지만 다산 정약용은 처음 들어요.
왜, 왜, 왜? 되게. 거의 막 흥부에. 뭘 이렇게 고개까지 절레절레 흔들어! 아니, 진짜.